거리는 징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문방구에 갔더니 요즘 요기요치 짝퉁 제품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새로 나온 게 없어서 인기가 좀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기워치 카드배틀 빙의 업그레이드 최종 완결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좀 아마 나오긴 좀 된 것 같은데 하도 없어서 또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두 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조카가 전화와서 사무실에 누구를 데려오면 안 된다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랬죠. 예,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홀로그램 카드 보니까 뭐 황멍이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얘는 처음 보는 애네요.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개당 1,000원씩 받더라고요. 자, 카드가 들어있는데 저번에 조카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해서 마음에 든다고 빨리 광고 찍고 달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요게오치 빙의 카드 배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물론 이게 짝퉁입니다. 정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다이나 라이선스 계약 맺은 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써 있으니까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순환족, 랭크 D, 그 다음에 3점 세라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투, 술법, 뭐 빙의에 대해 써 있고요. 반다이 이렇게 써 있네.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이거 그냥 갖다가 대충 쓴 것 같고요. 이게 반다이라고 써 있으면 아마 이거 더 신경을 쓸 텐데. 휴윤양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코. 자, 이런 거 보시면 프린팅이 약간 좀 짝퉁 티가 나죠. 그 정품 같은 느낌은 아니고 끝납이 되어 있고. 우리 이쁜 백멍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멍입니다. 백멍이 있고요. 푸치냥. 친양 있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카드 순후 한 장을 드로우해서 약간 좀 벌칙성으로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이렇게 뭐 스토리가 들어간 카드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카랑 하게 볼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요 점수나 요 포인트만 갖고 해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Q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홀로그램이죠. 마스터냥. 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주 홀로그램으로 반짝 뒤에도 그거네 다크냥 이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크냥이에요. 이거 마음에 든다고. 어우, 홀로그램으로 아주 반짝 멋지게 돼 있는 거 카드 두 장 들어있고요. 틀어박지 요게 이제 바깥 나온 거고 구루미의 삼명경 휴유냥 번호 좌부동자 이너는 본 거고 규단 못 보는 게 꽤나 많이 있네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요 홀로그램 메달은 꽤 아주 반짝 이쁜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다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정품인 것 같기도 한데 겉에는 뭐 전혀 그런 건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정품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제품도 나와 있는데 요기요치 제품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더 이상은 뭐 나와 있는 제품도 없고 신제품도 안 나오고 있어서 참 애매합니다. 예, 하루에 하나씩은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 메달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좀 뭐 제품 구할 수 있으면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